전륜형 기반의 사륜 구동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. 기존에 또 ZF 8단 미션에서 ZF 9단 미션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전방에 보이시는 테라포드로 체험을 해보실 텐데요. 지금처럼 이제 오르막길은 다 30도 이상의 각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정도 같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반 지형에서 거의 일반 도로에서 다 통과 가능한 가능할 수가 있겠죠. 통과되시면 이 차량으로서 이 차량의 등반 능력을 지금 보시겠습니다. 과하게 이제 가속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더 RPM에서도 충분한 토크로 차량이 이제 부드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부드럽게 잘 올라가죠? RPM을 네. 사용하지 않아도 차량이 저 RPM에서 충분한 토크로 부드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놀이공원에서 이제 푸른라이드 올라가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내리막은 반대로 이제 40도 이상의 돌판 경사가 이루어집니다. 네. 일반적으로 이제 내리막 가실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서 내려가시잖아요. 그 기능은 이제 나도 밟으시면 이제 브레이크에 이제 열이 올라가면서 베이퍼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위험한 기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ASPC 앞에서 이제 사용해보셨죠? 이제 힐 디스카운트 컨트롤 이제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ASPC 켜서 컨트롤 설정을 해드리고요. 브레이크를 떼고